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배우 이초희를 떠올리면 밝고 명랑한 캐릭터가 떠오른다. 지난 21일 종영한 SBS 월화 드라마 사랑의 온도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이초희는 극중 보조작가 황보경 역을 맡아 주인공 이현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됐다. 선하지만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하는 성격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다. 비슷한 이미지로 굳어져 아쉬울 법도 하지만 이초희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작품을 아직 못 만난 것뿐이라고 의연히 말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쉬울 건 없어요. 왜냐면 아직 제가 착한 모습 말고 다른 모습 보여드릴 작품을 못 만나서 그 이미지인 것이지 그 이미지가 계속 유지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작품에서 그렇게 보이게끔 표현했으면 성공한 것이죠. 메인 작가와 보조작가 역으로 만났던 이초희와 서현진의 끈끈한 관계전은 시청자들을 절로 웃음 짓게 했다. 이초희는 실제 관계가 극에 잘 녹아들었다고 평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언니와 실제로도 비슷했어요. 경과 현수 언니처럼 동경하고 따랐어요. 언니랑 정말 경이 현수 언니처럼 돈독하게 잘 지냈어요. 그 관계성이 보였던 것 같아요. 많이 배웠다. 언니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해줬어요. 연기는 말할 것도 없었죠. 언니가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호흡 맞추는 것으로도 배울 게 많았어요.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온도는 사랑했지만 온도차가 달랐던 이한수와 온정선, 그야말로 사랑의 온도를 맞추며 해피엔딩을 맞았다. 등장인물 모두 각자 행복을 찾아가는 결말이었다. 이초희는 결말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작가 역을 맡아 작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해피엔딩이어서 좋았어요. 제가 제 입으로 먹고 사는 것도 팍팍한데 드라마까지 새드 엔딩을 던져야 되겠느냐라고 한 적이 있는데 작가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대사여서 그래서 해피엔딩을 쓰시는구나라고 이해하게 됐죠. 예전보다는 조금 더 어쩔 수 없이 이러시겠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등록해주세요. 인터뷰에 이어